내숭 이야기, 내숭 올림픽 시리즈 등 한복을 입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일상적 모습들을 통해 여성의 내숭을 앙큼하고 발칙하게 표현하고 있는 김현정 작가. 그녀는 전통적인 동양화 기법에 서양의 콜라주 기법을 접목해 현대적인 동양화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한국화의 아이돌로 불리는 김현정 작가와 그녀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 페인티안에서 만나봅니다. 아유, 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림에도 있고요. 자, 아름다운 TV 갤러리 페인티안 오늘은 김현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곱고 젊고 아리따운 여성을 저희가 모신 적이 있었나요? 아마 거의 네.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김현정 작가를 우리가 오랫동안 네. 섭외를 좀 부탁을 했었죠. 왜냐면 네. 일단은 뭐 외모는 차치하고라도 서울대학교에서 보기 드물게 이렇게 전통적인 그 동양화 작업을 가지고서 인기를 얻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에게 네. 저는 아주 오늘 대단히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봐요. 네. 네. 저도 주로 방송에서 뵙고 SNS 통해서 봤는데요. 오늘 연예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조금 김현정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는 이런 작가입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숭 이야기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국 화가 김현정입니다. 제 작업에는 사실 고백적인 자화상이어서요. 한복을 입은 여인이 등장하지만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또 재미있는 어떤 한 가지는 한복을 입었는데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주제랑